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오늘은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이해서 가을에 딱 잘 어울릴만한 이니스프리의 신상 비비드 코튼스틱 어텀 뮤트럴 컬렉션 전색상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스틱 어텀 뮤트럴 컬렉션 총 10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어요. 무광의 각기 다른 케이스가 눈에 띄는데요. 왠지 보송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을 것만 같네요. 스틱을 꺼내보면 의외로 매끈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발라보니까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상당히 높은 발색을 자랑합니다. 모든 컬러를 발색해보니까 정말 가을에 딱 어울릴 것 같은 컬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웜톤, 뮤트톤, 쿨톤까지 모두 아우르는 컬러들이 다양한 룩들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니스프리의 비비드 코튼 스틱은 오랜 시간 예쁜 색감을 유지해주는 하이브리드 틴트 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컬러들을 반만 지워보니까 착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술에 발라보면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그라데이션 하기가 편한 제품이고요. 제품이 생각보다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너무 힘을 줘서 사용하면 스틱이 쉽게 뭉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할 땐 너무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바르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묻어남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서 비비드 코튼 스틱을 바른 뒤에 티슈에 입술을 대봤어요. 생각보다 더 묻어남이 적은 편이었고 티슈에 찍어낸 뒤에도 처음 발색 그대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비드 코튼 스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전색상 립발색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호 웜 누드.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의 웜 누드는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고 베이스 컬러로 바르기도 좋은 컬러예요. 2호 더스티 피치. 약간의 핑크톤도 느껴지는 톤 다운된 피치 컬러의 더스트 피치 역시 베이스 컬러로 바르기 좋은 컬러입니다. 3호 오렌지 쿠키. 브릭 오렌지와 닮은 듯한 오렌지 쿠키는 채도를 낮춰서 그런지 가을 무드에 잘 어울리는 컬러였어요. 4호 레드빈 핑크. 레드빈 컬러에 화이트 컬러를 살짝 넣은 듯한 컬러로 왜인지 말린 장미가 떠오르기도 하는 컬러예요. 5호 메이플 레드. 약간의 채도가 느껴지는 컬러로 단풍잎이 연상되는 따뜻한 느낌의 레드 컬러입니다. 6호 시나몬 레드. 좀 더 레드 컬러가 잘 드러나는 쿨한 느낌의 시나몬 레드는 시크한 느낌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7호 초콜릿 브릭. 딥한 레드 브릭 컬러로 채도는 낮추고 컬러는 딥해져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컬러입니다. 8호 파이어리 레드. 마르살라 컬러와 버건디 컬러가 믹스된 듯한 컬러로 약간의 채도가 느껴지는 분위기 있는 컬러예요. 9호 플럼 바이브. 브릭 컬러와 퍼플 컬러가 섞인 듯한 느낌의 플럼 바이브는 왠지 웜톤도 사용하기 좋아 보이는 컬러 같았어요. 10호 퍼플 베리. 10가지 컬러 중 채도가 가장 높아 보이는 퍼플 베리는 평소 퍼플립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입니다. 부드럽게 발리면서도 가벼운 피니쉬를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 사용할 때도 정말 입술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힘을 주어 바르지 않아도 뚜렷한 발색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라데이션이 잘 되는 립스틱이어서 평소에 그라데이션 립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좋았던 제품인 것 같아요. 더불어 얼룩 없이 고른 발색이 오래 지속되는 모습 역시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왔는데요. 식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꽤 오랜 시간 예쁜 립 컬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니스프리의 신상 비비드 코튼 스틱 어텀 뮤트럴 컬렉션 전색상 소개해드리면서 립 발색까지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부드러운 터치와 깃털처럼 가벼운 피니쉬, 건조하지 않은 느낌이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딱 잘 어울리는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스틱 어텀 뮤트럴 컬렉션. 여러분들도 이니스프리 어텀 뮤트럴 컬렉션으로 분위기 있는 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